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.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꼬꼬무. 이걸 난 궁상이란 이름으로 졌어. 고민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. 배경은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. 자작자작 초심스런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.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. 그치 서로만 있을 마음이 싫을 날이었던 우리 넌 오아시스 내게 마치. 그래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.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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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고스란히 뒤이다 크레딧은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꺼낸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눈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궁상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만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